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맨입니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시리즈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드라이버 시리즈의 연속입니다. 특집 드라이버 시리즈. 오늘은요, 코킹,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코킹. 그 코킹은 올라가면서 하는 것인가? 내려오면서 하는 것인가? 뭐 둘 다 답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코킹은 내려오면서 해야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 골프학교. 오늘은 여러분께 드릴 레슨이 뭐냐면 이 코킹에 관련된 겁니다. 코킹. 코킹이라는 건 그냥 손목을 위아래로 꺾는 거잖아요. 뭐 힌징이라는 말이 있고. 사실은 뭐 이것도 좀 하나의 용어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그러한 정의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교습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론 공부를 훨씬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건 털기에 대해서 레슨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한테 우리 구독자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병욱이는 요 발 사이에서 스몰 스윙을 하는데 살살 치는 것 같은데 멀리 가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샤프트가 휘청하더라. 그러면 그 휘청하는 이유가 뭐였지?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했던 게 이 천대기입니다. 천대기. 수건. 그러면 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건을 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스피드 손목을 이용한 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손목 얘기하면 이병욱이는 바디턴을 절대 몰라. 그냥 손으로만 하는 스윙이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몸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손으로만 쳐보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가면 다 몸이 리드하는 건 신이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께 신이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만드는 거죠. 흡사 저한테 이병욱 프로 지금 음식을 삼켰는데 제가 어느 시점부터 소화를 시작하면 될까요? 되지도 않는 이미 신이 주신 자동 능력을 그걸 갖다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들리는 게 제가 교습가로서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코킹이라는 건 손목이 꺾이는 그런 동작이에요. 오른손은 힌징이고 왼손은 코킹이다 그런 거 떠나서 손목이 언제 꺾이는 게 좋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건을 터는 걸 잘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안 꺾였죠. 이게 꺾이는 거니까 언제 꺾나요? 갔다가 내려올 때 꺾죠. 가다가 내려올 때 꺾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서 쭉 가서 위에서 딱 꺾죠. 그 다음에 이제 멈춰요. 동작이 약간은. 그리고 여기서 풀어야 돼요. 이 수건 하나 둘 이게 털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털어요. 숙이고 내려올 때 젖혔다가 내려올 때 젖혔다가 숙여요. 그러면 이 꺾이는 동작은요 내가 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러한 주제로서 또 레슨을 드릴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코킹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 그 팔은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오 하고 끌려와요. 나는 이리로 가는 줄 알았더니 오 해서 끌려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게 바로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건 터는데 수건을 이렇게 털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수건을 터니까 필연적으로 젖혀졌다 들어오는 그 동작은 모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고 공 던질 때도 그렇고 제 가장 친한 친구 삼성화재 감독 신진식 감독이 쫙 백어택 들어올 때 백어택 쫙 들어올 때 팔길이 쫙 이만큼 더 길다고 생각하고 쫙 들어올 때 손이 이렇게 들어가고 안 때리죠. 이렇게 쫙 해서 빵 때리죠. 그 다음에 농구도 스테판 커리가 멀리 던지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쏜대요. 이렇게. 그래서 공을 멀리 던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어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킹을 할 때 스몰 스윙이건 미드 스윙이건 뭐 초강력 빅 스윙이건 간에 테이크 백, 코킹, 끌고 내려와서 이러한 기계적인 움직임에 좀 얽매이지 마시고 스윙은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그대는 교습관이가 편하지만 우린 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린 편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못하는 거예요. 숟가락질 할 때 그 원리는 왜 분석 안 하세요?
왜 양치질할 때 그 원리는 분석 안 하세요? 양치질할 때 왜 이렇게 안 하고 바디턴 이렇게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스냅으로 텁니까? 왜 이렇게 스냅으로 뭐 전동 칫솔에 저는 대고 있는데요. 뭐 그런 말 하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스냅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터는 것도 하나의 다 그러한 움직임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윙을 갈 때 코킹의 의미는 뭐냐? 코킹은 레버리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일자로 뻗어 있는 걸 다 꺾는 동작에 의해서 팍 때려주는 그 스냅을 만들어주기 위한 동작이에요. 그러면 쭉 가서 위에서 만들어 놓고 이게 끌고 들어오는 동작으로 해가지고 정적인 죽은 코킹을 할 거냐? 아니면 올라가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칠 수 있는 이러한 코킹을 할 거냐. 지금 스몰 스윙이었어요. 또 당연히 왼쪽으로 가겠죠. 저는 드로우를 치는 골퍼니까 다시 가고 이번에도 왼쪽으로 갈 거예요. 가고 이렇게 해서 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윙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제 몸 잘 보세요. 제가 체중이동 안 하는지. 저는 체중이동 생각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건 못해요. 몸 다치니까. 언제 꺾여요? 내려오려는 동작에서 꺾여요? 트랜지션 동작에서 꺾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테이크 백, 코킹,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전환 동작이니까 전환 동작 때 손목이 꺾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을 만들어요.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백스윙을 가고 우리는 수건을 털기 볼 때 이렇게 가고 수건 털 때 젖혔다가 숙여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트랜지션 내려올 때 꺾일 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을 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백스윙을 가고 트랜지션 때 사용해야 되는 코킹을 갖다 여기서 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정적인 골프 스윙은 그냥 연속으로 치면 너무 쉬운 걸 갖다가 정적인 스윙으로 묶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쳐야 되지? 바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신이 주신 능력을 가진 그러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여기에서 코킹 하나로 딱 한 상태에서 묶어버리는 거죠.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수건을 털어야 되니까 이게 젖혔는데 이렇게 하니까 힘이 너무 없으니까 바디턴, 바디다운 이렇게 되면 바디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숙인 상태에서 그냥 내려올 때만 쳐주게 되면 바디턴이고 뭐고 그 다음에 샬로잉이고 제가 다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가서 덮어 뒤집어 덮어로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샬로잉 할 때 지들 샬로잉 한다고 맨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돌리면서 내려온다고 맨날 액션 취해놓고 막상 칠 때는 어떻게 친다고? 이렇게 치잖아요. 왜? 유연성이 안 되니까. 견갑 상근, 견갑 하근. 아이고 또 근육 배웠네. 요게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질 못해요. 그냥 그런 흉내만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공은 테니스와 탁구처럼 이렇게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이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액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덮어서 빵 치는 것도 하나의 이거는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실전 스윙을 들어갔을 때는 이 공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탁구 배울 때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빨리 다 보세요. 드라이버 정말 잘 치고 싶으면. 근데 여기에서 라켓을 빼서 밑에서 팍 걷어올린다고 그랬죠. 라켓을 빼서 이렇게 걷어올리는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라켓을 빼서 이쪽에서 걷어올리려면 제 샬로잉 동작이 안 돼요?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트랜지션 때 뒤로 돌아가잖아요. 트랜지션 때 돌아가잖아요. 왜? 얘 빨리 감아 올려야 되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제가 감아가지고 지금 많이 왼쪽으로 갔잖아요. 뭐 드로우가 이쁘게 걸렸죠. 근데 저는 감아서 지금 드로우가 걸렸잖아요. 만약에 못 감으면 저는 감으려고 했는데 못 감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왼쪽을 보고 숙이고 있다가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이는 척을 하면서 덜 감으면 우측으로 이렇게 밀리는 뭐 슬라이스라면 슬라이스고 페이드라면 페이드 이런 구질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포핸드 드라이브를 친다는 생각하에 감을 거냐, 포핸드 드라이브를 친다는 생각하에 요 정도만 감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구질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어렵다. 어렵죠, 당연히. 그럼 뭐이 경지까지 뭐 누가 그냥 올라옵니까? 연습도 안 하고?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레슨을 듣지 않고 갈 그럴 여정을 생각했을 때는 어렵지만 쉬워요. 이걸 알고 골프를 하는 분과 모르고 골프를 하는 분은 완전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이버 시리즈 제가 5만 명 넘은 기념으로 해서 제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저뭐 여러분들께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좀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떤 내용인지 잘 습득을 하셔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제가 막한번 이걸 오픈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 이 레슨의 진가는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운 블로우나 어퍼 블로우가 얼마나 엉뚱한 소리였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모든 골퍼가 공감할 날이 올 것이고, 저를 엄청 미워하는 교수가가 생길 것이고, 하지만 그분들은 제 레슨을 참고해서 레슨을 하면서 골프를 좀더 쉽게 만드는데 도움을 드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코킹은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한다. 내려올 때 한다. 이게 내추럴 코킹입니다. 아셨죠? 그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공유해 주시고요. 광고도 시간 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쳤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